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수요일 CBS 뉴스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한 박희태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박희태 의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윤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퇴 의사를 유보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다. 이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장 야권이 사퇴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민주통합당은 박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나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는 박 의장의 태도는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불출마한다거나 기억이 희미해 모르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하는 것입니다. 박희태 의장은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국회의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라고 말해왔던 한나라당은 박 의장의 사퇴 유보에 당황하면서 원내 문제로 공을 떠넘겼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박 의장 사퇴 여부가 국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잘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황 원내대표 역시 부담스러운 결정을 일단 유보한 채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상 초유의 국회의장 공석 사태가 발생할지 사퇴 문제가 여야의 또 다른 쟁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